이건 두 번째 비법은요. 5년간 같은 메뉴를 드셨대요. 뭐야? 야, 뭘 드셨을까요? 양택조식. 양택조식인가요? 양택조식일까요? 양택조식일까요? 이게 뭐예요? 자, 5년째 메뉴 고정 당여자분 양택조식. 과연 무엇인지 공개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지금 볼게요. 우유 한 잔, 사과 2분의 1, 또 달걀 한 개, 고구마 한 개. 그럼 아침에 이거 하나. 아, 요거 아침에. 이거 하나면 충분해. 그죠? 조식이에요. 조식이잖아. 그러니까 양택조식, 조식. 아, 양택조식, 조식. 그럼 선생님 아침마다 매일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? 이게 지금 한 5년째 먹었는데. 5년째. 아니, 모르지 않아요? 아니, 왜냐면 쌀을 먹는 게 당에 안 좋을 것 같아요.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. 네. 사과 먹고 먹는 순서 나 사과부터 먹어요. 네네. 그다음에 계란 이제 깐 거 먹고,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 먹으면서 우유를 마셔 같이. 근데 달걀 삶은 건가요? 삶은 거. 후라이 안 돼요? 후라이 기름기가 있어. 후라이보다는 삶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 어느 날 이렇게 못 드실 때가 있잖아요, 조식을. 그런데 이제 지방 같은 어디 지방 같은 데 가서 뭐 이제 딴 데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샌드위치를 주거나 무슨 밥을 맞아요. 먹게 되거나 이러면 아주 불편해요. 아, 불편하시네. 아니, 이걸 이렇게 한 5년을 먹다가 딴 걸 먹으면 네. 아주 몸 컨디션이 안 좋고. 혈당 조절을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양택 조식을 드신 거예요. 네, 조식이 정말 만점에 가까운데요. 뭐 달걀은 당질 수도 낮지만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단백질 100점짜리 유일한 식품이에요. 또 우유, 뭐 비타민,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완전 식품을 함께 드시는 거고요. 또 왜 당뇨 환자들이 너무 또 혈당 관리를 하다 보면 탄수화물 섭취가 적어질 수 있는데 고구마로 또 보충을 하셨는데 고구마에 또 섬유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에 무리가 없고 인슐린에 대한 요구량을 낮출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사과도 드셨잖아요. 사과, 아침에 먹는 사과는? 금이다. 금이다잖아요. 그것도 이렇게 많은 양을 안 드시고 딱 양 조절해서 2분의 1 이렇게 드시면서 펙틴, 항산화 성분 이런 것들이 몸의 염증 물질도 배출시켜줄 수 있고 더 젊음을 지키실 수 있도록 피부도 정말 좋으신데 그렇게 관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아니, 나는 저렇게 복잡한 내용은 모르겠고 네.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. 몸이 편하고.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래 이렇게 먹다 보니까 네. 아침에 이렇게 안 먹으면 못 견디겠어. 이상하게. 부인도 저기 사모님도 저기 식사 차려도 이렇게 편안하게 했어. 그래요, 간단하니까. 그럼 사는 거 하나 우유 따라. 그리고 이거 준비는 내가 해. 아이고. 아니 그 마누라한테 그 100점짜리 남편. 아니 지금 52년째 마누라하고 같이 사는데 52년 부려 먹었으면 됐지. 그래서 내가 이제 설거지도 내가 해. 저 설거지가 많이 안 나오겠어요. 아니 밥은 안 먹냐? 밥 먹고 나한테 하면 설거지는 내가 해야 돼. 그래서 밥 먹을 때 되면 내가 설거지를 하기 싫어가지고 아이 그냥 나 사 먹자 그냥. 맞아요. 1점짜리 양택조식이 사실 준비하기도 너무 쉽고요. 네. 처리하기도 너무 쉽고 그러니까. 네, 생활에 무리가 없고 사모님한테도 부담 안 드리고 정말 좋은 식품. 계란은 18분은 삶아요. 18분. 그래야 껍데기가 쉽게 까져. 예, 예.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는 이제 고구마 저 굽는 기계가 있어. 예. 거기다 놓고 에어프라이어요. 하고. 근데 이게 사실 고구마 구워서 드시면 당이 또 높아요. 예. 아, 지금 딱 좋죠. 지금 맛있는데 아까 뭐야? 아이 몰라. 아이.